아기 돼지 댄스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는 돼지 하면 그냥 꿀꿀꿀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돼지 하면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롤링하는 이런 이미지가 돼지의 대표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묘사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바닥에서 막 구르거나 손을 막 돌리거나 이런 활동들이 같이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오늘 피기쥐이라는 아주아주 재미있는 아기 돼지의 춤곡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을 돌리면서 춤을 좀 춰볼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을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로도 내려보고 또 옆으로도 또 반대로도 또 뱅글뱅글 돌아보는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활동들, Spatial Awareness라고 하죠. 아이들이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춤 활동, 댄스 활동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저랑 같이 한번 먼저 놀아보세요. 자, 우리 재미있게 춤을 한번 춰볼까? 자, 우리 아기 돼지들이 떼굴떼굴 굴러요. Dance a cheek, little piggy. Dance a cheek, little piggy. Dance a piggy. 와, 자, 위로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자, 아래로도 할 수 있어요. Low, low. Low, low. 옆으로도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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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반대로도 가요.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 자, 이 다음에는 free dance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아주 재미있게 음악과 함께 놀아보세요. 아, 이렇게도 움직여보시고요. 자, 이런 시간 많이 어색하실까요?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또 엄마 아빠 모두 함께 즐겁게 춤추는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돌아볼까? All around, dance a piggy jig, dance a jig little piggy, dance a jig little piggy, dance a piggy jig. 자, 우리 활동 중에 제가 high, high, 또 low, low, side, side. The other side 이렇게 같이 좀 구음을 넣었는데 요 부분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자리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뭐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것 말고도 하이 하이 할 때는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점프 점프 하고 또 로우 로우 할 때는 이렇게 몸을 좀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할 때도 제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냥 옆으로 옆으로 또 반대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좀 그 방향을 담아서 신체를 아예 이동하는 이동 동작으로서 넣어 주셔도 아주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킨더뮤직의 피기쥐 노래 킨더뮤직 앱 검색하셔서 무료로 설치하시고 또 무료로 스트리밍 하시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킨더뮤직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